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취임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시작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까지 주무부처 수장으로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한 신산업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매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들이 겪는 판로 및 홍보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창출 등 박 장관이 모색한 새로운 시도는 소상공인 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으로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 마련에 주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